치마스와 벤자민 리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서 찾을 수도 있어. 여기서. 내가 써놓을 테니까 아빠 그거 설치해놔. 아빠 종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쓰.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다 해. 여기 앉아. 안 나오네. 어, 나온다. 지금 하고 있어? 뭐 했으면 좋겠는지? 게임? 응. 쓰고 있어? 응, 이것도 방치용 뒤 점점점이라고 써져 있었어. 디펜스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정확하지 않으니. 그럼 테이블 갖다 줄게. 뭘 써? 하고 싶은 게임 쓰고 있대. 엄청 많이 쓰고 있어. 아빠한테 말하는 거지. 게임 찾아. 찾는 동안 아빠 물 끓이.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아잉 우행옥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수영이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크리스마스에 오늘 할 게임 다 적어놓는 거예요. 동네 치킨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으로 휴대폰 게임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할 거 지금 휴대폰으로 다 찾아서 적어놓는 거야. 수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방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시저 MD님 100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픽처스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뭘로 검색하는 거냐면 키우기로 검색하면 나와요. 키우기 검색하면 되지. 나뭇잎 키우기로 해도 여러 가지 키우기가 나와요. 나뭇잎 키우기로 해도 여러 가지 키우기가 나온대. 펄하 여기 써놓는 거 그대로 검색하기 좋게?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많은데? 왕건이오스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방송 키셔서 여친하고 약속 취소했습니다. 제가 여친이 없어서 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깔아야 돼? 아니, 더 재밌어 보이는 거 있나? 찾는 거야? 더 재밌을 수도 있는 거? 응. 적당히 찾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크리스마스 때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방송 때문에 취소하신 거예요? 응, 적당히 찾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 하나 더 찾아. 이것 중에서 하나만 더. 아빠 게임 하나 더 찾으래. 아빠는 마지막으로 달팽이 키우기. 지금까지 내가 한 게 1부터 시작 아니 알부터 시작하는 슬라임키 여기 돌멩이 키우기 개미 키우기 방치원 형 뒤 점점점 꽃나무 키우기 액체개미 키우기 담신잎이 시럽 점 메이플 점점점 돼지 저금통 키우기 점점 직 점점점 박스 키우기 달팽이 키우기 넌 물이나 이거 먹어 봐. 심창맨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흘렸어? 가서 엄마한테 가. 닦아달라고. 엄마 샀으면 이쁘게 나무 내리다 줘.
이제 비슷해졌어. 자, 지금부터 이소영이 뽑은 키우기 게임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아까 읽어줬는데. 아빠는 못 봤잖아. 알부터 시작하는 사람 키우기, 돌멩이 키우기, 이 개명 개미 키우기, 방치용 D 점점점, 꽃나무 키우기, 애초감을 키우기, 방수님이 시럽, 메이플 점점점, 돼지 저금통 키우기, 직 점점점, 박스 키우기, 달팽이 키우기. 제 폰에도 키우기를 한 20개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지우면 또 깔아 20개를. 맞아. 엄마 것도 계속 지우고 키우기 깔고 지우고 키우기 깔고. 아이패드에도 엄청 깔아놨어요. 네. 아이패드 또 말고 다른 거에도 엄청 깔아놨어요. 이제 사실 저 엄마 아빠가 저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마 엄마 아빠 휴대폰이 저희랑 사진 못 찍을 거예요. 게임이 100게임을 제가 100개 정도 친해서 좋아? 웃기지 않아? 자, 알부터 시작하는 슬라임 키우기, 돌멩이 키우기 2, 개미 키우기, 방치형 D점점점은 방치형 뭐 디펜스 이렇게 써있는 것 같은데 자리가 없어서 점점점으로 표시된 것까지 다 적었습니다. 네. 꽃나무 키우기, 액체 괴물 키우기, 단풍잎이 시럽, 메이플 시럽 점점점. 시럽 맞아. 돼지 저금통 키우기, 직 점점점. 박스 키우기, 달팽이 키우기. 솜 키우기 다 있어. 막 그제 솜 키우기도 있지. 응. 소영한테 너 이러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은 머리. 머리 피 철철 나. 아이 무서운 얘기 하지 마. 무슨 아, 척. 아빠 사실을 말했어. 무슨 척. 나 아빠 나 무슨 척 잘하지. 어 왜 이렇게 잘해? 프로야? 무슨 척 프로야? 응. 너 천재적이다. 무슨 척 천재적이야.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걸로 바꾸고. 자, 소영아. 처음부터 가자. 뭐 키우기? 알부터 시작하는 슬라임 키우기. 알부터 시작하는. 알겠네. 응. 이거? 응. 그 다음엔 돌멩이 키우기. 일단 이거 깔고 하고 나서 깔자. 어우 재밌겠다. 알부터 시작하는 슬라임 키우기. 돌멩이 키우기 나 옛날에 해봐서 알아. 키우기 게임의 키우기 게임의 특징. 두 개 만들어서 합치고 두 개 만들어서 합치고 합친 것도 합치고 합친 것도 합치고. 그런 게 많다. 그렇게 하는 게. 합친 것도 합치고 합친 것도 합치고. 그런 게 보통 슬라임 키우기죠. 자 갑니다. 알부터 시작하는 슬라임 키우기. 어? 이거 새로네? 어? 내가 옛날에 했던 솜 키우기랑 같은 회사야. 나도 해볼게. 잠깐만 맞춰줄게. 저거. 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이제 돼.
이제 되냐고? 지루해? 빨리 하고 싶어? 응. 알았어. 자, 마음껏 네 그 나래를 펼쳐봐. 잠깐만 여기다 띄워놓을게. 저기 슬라임의 알이 보이네요. 터치해보세요. 라임 소리 좀 키워줄까? 아니 괜찮아. 훌륭합니다. 더 강한 슬라임 만들기 위해서 합성이 필요합니다. 합치네. 핸드리로 지속성 핸드리가 됐어. 청포도 맛으로 인기 만점이다. 게이지가 가득 찰 때마다 알이 생성됨. 필드가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알을 생성하지 않음. 연구를 통해서 최대 슬라임 보유수를 늘림. 쾌적한 플레이를 위해 연구를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슬라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닫기. 강해진 슬라임들은 던전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인 튜토리얼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건 움직이면 안 돼. 저거 다시 잠깐 끝에는 만지면 어그러져. 잠깐만. 됐지 아빠? 빨리 급해? 키우고 싶어? 어 지속성 핸들이 핸들이는 핸들이끼리 리프. 응? 페어리인데 걔. 페어리 페어리루에 나오는 리프다 그지? 응. 슬라임 수가 초과됐어. 최대 숫자를 늘려줘야 돼. 리프끼리 합치면 레임. 수속성 비 맞으면 형체를 유지할 수 없어서 우산이 필수임. 관리 연구를 그 술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리프 레임. 응. 맞아. 수영아 저 몬스터 운영 능력을 늘리면 더 많이 보유. 알 생산 능력을 누르면 생산 시간을 줄여줌. 연달아다. 연달아 터졌다. 슬라비 꿀속에 들어있던 퀸비를 먹고 인간형으로 진화했다는 소문. 예쁜 애들 많다. 레벨을 올릴 수가 있어. 그 정도? 합리적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다 했어? 응. 사냥이도 한번 가봐. 위에 느낌표 있다. 뭐야? 합치면 레임.
비형수라는 데 맞는데? 진짜 수영 아래 소 안에도 느낌표 있어. 핸들이 생겼어. 응. 네, 슬라임이 필요해. 응. 저 위에 느낌표 봐. 회색으로 되는 거. 몰라. 얘네 왜 자꾸 하느냐고요? 뭐 밥 주는 게 있나? 위치링! 암속성 위치링. 위치링이 지나간 자리에는 포도향이 그윽하다. 위치링 귀엽다. 근데 왜 갑자기 치링치링 치킨 유주가 생각나는 것일까? 링이라 위치링이라. 리프링을 합쳐서. 근데 이상한 게 왜 다 링이 붙지? 슬라임이라서 링인가 봐. 위치링 생겼어. 공격력 업그레이드 할까? 여기서 몇몇 리인 것도 있네. 어, 레임. 이를 퀘스트도 있어. 응? 뽑기라는 것도 있네. 유물 조각은 8시간에 한 번씩 줘. 재밌어? 응. 하루 종일이라도 합칠 수 있어? 일리 퀘스트 떴네. 그 전에 아빠. 응. 이제 소환할 거야? 소환할 수 있는 거 맞네. 그냥 두 개 소환할 수 있어. 라임 핸들이 귀여운 애 많다. 그치? 던전? 근데 아빠 이 던전이란 뭐지? 싸우는 거야. 레벨업한 그 슬라임으로. 쉰데? 쉰데 살짝. 터치를 응? 막 하라는데? 터치 터치 터치. 더스트 플라이 엄청 약한데? 오크베베 엄청 약한데? 응. 오크 전사 엄청 약한데? 투투 엄청 약한데? 보스. 보스 슬라임 킹? 엄청 약한데? 응. 그치. 포진 슬라임? 엄청 약한데?
머시 엄청 약한데. 스포어 엄청 약한데. 오크 법사 엄청 약한데. 오크 전사 엄청 약한데. 더스트 플라이 또 나온 거 엄청 약한데. 둘만 남았다 이제. 퍼피로 나가야겠어. 무서워. 아니야 가만 있어봐. 죽일 때까지 쓰러져도 안 없어져. 엑스드 엄청 약한데. 응. 뱀파룸 뱀파룸 좀 세다. 응. 어 엄청 약한데. 응. 신기하다. 플랑크 엄청 약한데. 이거 다시 아빠 조정해 줄게. 플립 안 해도. 아이 상황 죽었다. 클릭해. 스포어 엄청 약한데. 아이씨 죽었네. 우와 레임하고 다 얻었어. 응. 엄청 약한데. 그치 완전 약하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아. 그럼 아까 또 싸우면 또 이겨. 그리고 엄청 약한데. 이건 광고 보고 뭐 할 수도 있고 현실 돈으로 살 수도 있어. 그래? 엄청 약한데. 연구해 연구. 관리나 연구. 하 침수하 합쳐. 엄청 약한데. 이거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슬라임이에요. 오늘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치? 아 이게 안 움직여져? 아빠 움직여줘? 아빠 움직여줄게. 줘봐. 아빠 움직여줄게. 아빠 근데 신기해. 왜냐면 얻었다는 그게 혹시 저쪽에 있는 거 아닐까? 표막. 맞아. 응. 모두 받기. 엄청 약한데. 아 초과했대. 그러니까 제한을 늘려. 연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편하면서 받기. 어? 라프리즈 엄청 약한데. 녹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엄청 약한데. 유물조각 생겼어.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유물팔찌인데? 아니야 이름만 저주받은 거야. 엄청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아서 그걸 저한테 주면 저기 폭파되겠지 뭐. 그치?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만약 저주 진짜로 저주받았다면 저한테 던지면 저기 저주받아서 죽겠지. 그치?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어? 라프리즈 업그레이드? 응 다 똑같이 레벨 그럼 3. 엄청 강해지는데? 레임 소환할 거야?
우와, 네임도 있고 슬라비에 위치링 라프릿 라프릿은 라라라라 레이프고지 최대 슬라임 수 초과했어. 관리 연구를 통해서 늘려야 돼. 아빠 알았어. 우와 아빠 아래서 좋은 몬스터가 나오게 될 확률도 엄청 좋아. 잠깐만 이거 해보자. 오 좋다. 오 좋다. 어때? 좋아. 엄청 좋은데? 알도 엄청 빨리 나와 이제. 그래서 더 빨리 좋은 애 오게. 맞아. 계속 나와. 엄청 빨리. 난 아까 어떤 생각 했는지 알아. 어떤 생각? 잘해야겠다는 생각. 아니 왜냐면 이상하게 라플리즈 장미 슬라임인가? 그럼 왜 이상하게 이게 가시가 박혀있지? 아 얘기해주니까 좋아해. 맞나봐. 가시 슬라임인가봐. 이상하네. 프리즈는 냉장고인데. 어? 그래서 얼음인가봐. 형 던전 한번 가보자. 던전 가면 더 이제 더 빨리 물리칠걸? 몬스터들. 그래 같이 던전 가자. 21부터 플랑크 엄청 약한데? 응. 더스트 플라이 엄청 약한데? 스포어 엄청 약한데? 아 어. 안 약한데요. 우리 위치는 하지만 걔가 있어 우리한테. 라플렛이야. 아니 엑수도 엑수도 너무 센데? 응. 지금 다행히 나 아무튼 없네. 어 스네이크 엄청 약한데? 응. 스네이크. 어 아이오크 클릭 엄청 해. 클릭 엄청 해. 클릭 안 하면 우리 죽어. 죽어. 클릭. 클릭만이 살 길이야. 엄청 약한데. 나가. 나갈까? 이겼어. 엄청 강한데. 블러드 플라이. 무서운 게 아니야. 이제 보스. 보스 스테이지. 엄청 커. 만들어 죽겠다. 만들어 엄청 커. 우와 꽝 찍어버리기. 엄청 큰데. 아 맙소사. 돈도 엄청 얻었어. 줘봐. 형 얼굴 또 일그러졌어. 예전에 우편함에서 파킹 받게 줘봐. 받아야지 우산을. 받아야 돼? 아니 이미 받았는데 우편. 그래? 응 바로. 그래서 지금 레인이 두 개인 거잖아. 엄청 강한데. 돈도 엄청 늘었어. 위치링도 생겼어. 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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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닝. 하지만 전 노스피쥬는 노예만 좋아하고 실자형은 싫어합니다. 저 유치원에서도 제 단짝인 지원이가 좋아하는데도 저는 싫어할 정도였어요. 엄청난데? 스피쥬 싫어. 그 정도 싫어하는 건 존중해줘야겠는데? 골드 두배 획득하기. 아빠 광고보고 여기 우리가 지금 슬라임 귀여운 것처럼 그릴까? 그래? 그래요? 아니 재밌긴 한데 그리기로 연결돼. 이제 키우기 게임은 항상 그리기로 연결돼. 응. 뭐 그리고 싶어? 아빠 알려줄게. 자 봐봐. 아빠 저 관리를 누르면 아빠. 지금까지 키운 거 다 나와. 뭐 그릴 거야? 아빠 잠깐만. 근데 나 아빠 얘 프리즈만 넘으면
스피드 단계를 넘으면 할 거야. 아 다음 거 보고 싶어? 다음 거? 그럼 아빠는 이러겠지. 당연히 소영아 넌 다음 걸 그릴 거잖아. 이럴 거 아니겠어 당연히 아빠. 맞아. 나 잘 추측하지? 응. 아빠 생각에는 아까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애나 바로 저기 나왔어 리프가 그치? 아빠 생각에는 사냥을 가서 돈을 더 번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아빠 아니 레인이 나와야 해. 그래야 제가 나오고 그럼 제아수 합성해. 보상은 레인이라 보상이 레인이라는 걸 소영이는 눈치챈 듯하다. 맞아. 근데 네 행동을 네가 해설했어? 이제 가자. 걔 이길 수 있겠어? 엄청 강력한 녀석 있었잖아. 응. 이길 수 있겠어? 응. 클릭하니까 엄청 세지? 클릭을 자주 해, 자꾸 해야 돼. 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드의 그 반격이 너무 매섭다. 엑스드. 그 이게 이렇게 누르면 안 돼. 옆에를 누르면 안 돼. 꺼버렸어. 다시 해야 돼. 여기를 누르면 안 돼. 이제 화면만 눌러야 돼. 알았어? 응. 어, 줘봐. 잠깐 줘봐. 실수 하나가 나왔다. 이거 좀 옮겨 줄게. 수아 너 안 추워? 금방 죽는데 너무 그치? 응. 너무 시시해. 근데 그 다음부터 매서운 애들이 나온다. 매서운 애들이 나와. 아 우드 같은 녀석. 그 다음에 엑수스 엑수드. 응. 매서운 녀석. 스네이크. 아, 스네이크지만 용이야 사실은. 응.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어. 하이오크. 좀 있으면 쟤 죽을. 하이오크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바이오크. 봐봐. 우드. 다 컸어. 다 컸어. 이제 꽃도 나고 이제 했어. 블러드 플라이. 응, 더스트 플라이 진화했어. 피파리. 응. 자, 보스 이길 수 있겠어? 만드라? 엄청 군. 와! 진짜 세다. 응. 만드라. 와! 만드라 꽝 찍어버리기. 광역 공격. 만드라 이길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와! 꽝 찍어버리기. 만드라 이길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와 만드라 너무 강력해. 하지만 만드라 에너지가 별로 없어. 만드라 이길 수 있어? 꽝 찍어버리기. 오 만드라 안돼. 이길 수 있겠어? 와 그거 누르면 안돼. 그거 누르면 안돼. 옆에 누르면 안돼. 마우스를 항상 안쪽에다. 와 엘더우드 너무 센데 이길 수 있겠어? 꽝 찍어버리기. 와 대신 슬람이 얻었네. 첫 클리어 보상 루비 10. 바로 닫아버리고 가차없이 그냥 닫아버리죠. 이제 우편 안에 있는 모두바퀴 있어 위에. 그리고 닫기 눌러봐. 왼쪽에 연구에서 그걸 늘려야 돼. 아니 우선 이거 한 다음에 우편 안에서 재화 모두바퀴. 아 다 합쳐버리고? 좋아. 그렇다면 이제 플레어? 붉은 리본은 플레어의 젤리로 만든 것이다. 라프리지에 붉은 리본이 있었어. 그거는 플레어의 젤리로 만든 거야. 라프리지? 아까 잠깐. 이 소원에서 얘 아 이쪽이 붉은 리본. 어 그게 뿌리 아니었어. 얘 리본이었나 봐. 장미의 뿌리 아니었어. 다행이네. 근데 얘도 젤리인가? 이게? 썰면 젤리인가?
아빠, 아빠 어떤 걸로 할 거야? 그 제거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 아빠? 응. 아빠 슬라비. 슬라비? 응. 그럼 난 라프리즈. 그래, 넌 라프리즈. 응. 항상 키우기 게임의 스토리 흐름이야. 키우기 게임 새로 깔아서 실컷 하고 그걸로 마음에 드는 캐릭터 그려서 올인 다음에 역할 놀이 하고. 그 만든 거 샵 열어서 팔고 강매하고. 그래서 그 올인 거 인형 이만큼 쌓여가지고 박스에 엄청 많음. 아빠도 그려? 그리지 말라고? 알았어. 아니? 그려? 응, 나 어때 비슷하지? 다 그린 거야? 응, 귀엽지 진짜. 라프리즈? 응, 진짜. 지금 여기 아래 있는 라프리즈 그린 거야? 보여주자. 응, 비슷하지. 어때요? 닮았어요? 라프리즈? 가시, 리본, 플레어의 리본도 그린 거야? 젤리로 만든 거? 응. 오, 잘 그렸다. 아빠는? 아빠도 그려볼게. 줘봐. 아빠. 슬라비. 아빠는? 두 개씩 그려보자, 어때? 응. 아빠랑 둘 다 만화 그리잖아요. 그때 그 똑같죠. 그리고 웬 아빠 진심 모드. 아빠 방구 안 시켜요. 그리고 방구 끼고 있는 거 아닌데요? 아빠 그리는 거? 소영아, 저 인간들 다 상대하려면 한두 끗도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베개는 감옥에 넣어주지를 못하고. 어, 그러면 아빠 안 보여. 아빠 걱정 마. 큰일이야, 지금. 아니야, 아빠. 슬라비가 내가, 안 보여. 아니야, 내가 만들어줄게. 됐지? 아, 좋아. 슬라비 나왔어? 안 나왔잖아. 아, 나왔다. 어딘지 모르. 저 슬라비 아니야. 벌 모양이 슬라비야. 응. 관리 쪽으로 눌러야 돼. 안 그러면 슬라비가 사라지려고 그래. 아니 걱정 마. 내가 지금 레인이 있어서 만들 수 있어. 레인 얼른 와. 됐지? 아, 됐어. 이상하게 소리가 난다. 소영이 아까 그렸어. 그 다음엔 진짜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해보자. 아빠 좀 영화 로고처럼 해볼게. 했어. 형아 슬라비 켜봐. 슬라비. 아이 몸통. 왜? 아빠. 아빠 이제 내가 이건 진짜 소녀 감성 만화처럼. 응. 그거는 몸체까지 그려야 해. 난 레인.
아빠도 옆에다 그려? 그동안? 아빠도 옆에다 그릴게 그동안. 아빠는 파란색. 다리까지 그려야 이거 손에. 레임 그릴까? 응. 아빠도 레임 그려야겠다. 아니 다르게 그려야 해. 아빠? 레임 친구 그려야겠다. 그게 누군데? 레임 친구 이름. 라면으로 만든 라면님 감사합니다. 그럼 아빠 그거 그릴게. 위치링. 응. 위치링 여기 뭐 장미 같은 게 있네. 아빠 내 똑같아. 귀엽지? 위치링? 아빠랑 아니, 같이 공개하자. 내 거랑 비슷하지? 응. 아빠 한 번에 두 개 해야 한다. 지금 그리기는. 아니 한 번에 네 개까지 해야 해. 헨다이? 잘 안 보여. 아, 어때? 아빠 거. 마음에 들어? 남자 같은데요. 남자 같아? 응. 근데 이거 이상하게 오가동에 나오는 어떤 남자애 같은데? 얼굴에 점만 그리면. 아빠 참고로 위치는 머리 길어. 파마 했는데 머리 아래까지 내려온 거 아빠가 누른 그래? 거야. 캐릭터 이해도가 높네. 뒤로 했어. 아빠 여기 살짝 옆으로 머리카락하고 살 옆으로 살살 파마한 머리 오른쪽에 내려왔다. 했어. 네 마리까지 그려야 해. 네 마리? 응. 이것도 아빠가 한 걸로 쳐주는 거야? 아니. 아빠는 근데 아빠 스타일 맞으니까 일단. 쳐줘 이거? 응. 라프리즈는 쳐줄게 특별히. 고마워. 대신 아빠는 다섯 개 그려야 해. 아니 같이 다섯 개 그리자. 다섯 개 그린 게 낫겠어? 응. 아빠보다 훨씬 빠른데 네가? 너 뭐 그리고 있어? 지금 나 슬라비 그려. 슬라비? 슬라비 아빠가 이미 그렸잖아. 대결하는 거 아빠 슬라비랑? 아빠는 라임. 응. 근데 그냥 똑같은 거. 근데 어째 플레어가 어떤 만화책에 나오는 애 같다. 머리카락이 프리큐어 어쩌고저쩌고에서 나오는 플레어? 응. 그러게 플레어 좀 약간 불 정령 같이 생겼어. 응. 프리큐어 어쩌고저쩌고. 응. 파이브 프리큐어였나. 푸 어쩌고저쩌고 파이브.
아빠 지금 누구고요? 아빠? 라임. 아빠 그냥 여기 있는 애 다 그리고 집에 가서 동족끼리 다 귀엽게 하자. 똑같은 슬라임이지만 동족이 다르다. 알았어. 핸들이 그래야겠다. 핸들이 플레어만 그리면 된다. 랄랄랄라. 라프리즈 다 그렸다. 랄랄랄랄라. 대단하다. 왜 이렇게 빨라? 와 대단해. 금방 가고 돼. 걔 누구야? 응? 예? 응. 핸들이. 핸들이? 응. 아빠. 내가 이거 닫고 종류별로 다 만들어 줄게. 아 힘들다. 아빠 지금 아빠 어떤 애 그려야 해? 리프. 아빠 다 그렸는데? 아빠. 응. 아빠 아직 뭐? 왜냐면 아빠 봤는데 아빠 아직 어떤 애 나왔지? 잠깐 내가 볼게. 아빠 아직 레임하고 또 리프 해야 해. 레임하고 리프? 응. 그럼 끝이야? 응. 어때? 그래? 진짜 같지. 레임은 물이네. 아빠가 그러니까 내 거 보고 그리고 있어. 응. 수영이는 알 하고 있어. 아빠 이제 안 봐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알았어. 그러면은 응, 내가 그거 말고 새로운 걸 설치할게. 효영아 캐디플레이는 가야 될 것 같아. 엄마 말 들었어? 응.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더 설치해야 돼. 이 중에 이제 하나 있는데? 응. 아빠 응. 닥스 키우기 설치해야겠다. 아빠 이 중에서 어떤 거 설치할까? 애착물 키우기?
응, 아빠. 이 눈, 이 표정이 엄청 시크해. 보여드렸어? 응.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린. 정확히 더 가까이. 너는 비연이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 아빠 플레이스토어 어떻게 가? 내가 거기에서 검색할게. 아빠 플레이스토어 어디? 플레이스토어? 응. 이미 아빠 다 그렸어. 놀랍게도. 네가 꺼버렸나 이걸? 라임. 아빠. 단풍잎이 시럽할까 아니면 이거 할까? 아, 단풍잎이 시럽하자. 단풍잎 시럽? 게임을 하자고? 응. 그린 거 일단 공개해. 응. 난 이미 아까 공개했어. 잠깐, 내 거랑 차이 있네. 라임은 왜 두 마리 그? 네. 얜 아빠, 얜 레임. 아, 레임이야. 레임이 그래도 돼. 핸들이 핸들이 검사하는 거야? 레인 됐어. 아빠. 응? 플레이스토어. 지금 이제 가야 되는데 엄마가? 아니야, 30분만 더 하고 가야겠는데. 30분만 더 하는 게 아니라 30분에 나가자. 아빠 그림 보여드렸어? 응. 게임은 이제 그만하고. 아빠 그림도 가까이서 거 보여드렸어? 아미 아빠가 이거 하고 있을 때 보여줬는데 아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접 슬라임 만들어 보자. 직접 생각한. 된 저런 것처럼 이어갈게. 직접 생각한 슬라임을 그리자고? 응. 슬라임 캐릭터 새로 만들기? 응. 여기 뚜껑 어디 갔어? 나 여긴데. 당신 그림 잘 못 보셨어. 내 그림? 자, 네모칸 핸들이 물의 레인 덜꿀 슬라비 미치링 라임 이사왔음. 고문의 기지 폭파 버튼.
왜 폭파해? 왜 폭파해? 고모 잘 되면 좋지. 아빠도 그려? 응. 창작 그거? 이거 수윤이가 그린 거. 우산 쓰고 있네 있었는데 걔 그렸나 보네. 어때? 귀엽지? 응. 어때? 창작이야? 응. 무슨 슬라임이야? 얘는 단풍잎 슬라임. 이름은 뭐냐면은 베리. 베리? 응. 단풍잎 슬라임? 단풍잎 슬라임인데 왜 베리야? 그거? 단풍나무, 단풍나무 수액인데 그거랑 베리. 이거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소나무 슬라임인데 이름이 은행. 쿨하게 숨은 뜨겁게 상자를 열 수 없습니다. 어떠냐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슬라임 보관소가 있어. 응. 진화시키지 않고 보관할 수가 있어. 갖고. 그냥 보유하고 싶은 슬라임들. 다운그레이드도 할 수 있어, 슬라임들. 그게 넣어놓을 거야? 가장 강력한 녀석을? 응. 그래야 나중에 찾아놓을 거야. 아 지금 보관을 못해. 응. 100층을 돌파할 때마다 한 마리 보관할 수 있어. 지금 돌멩이 키우기 2, 개미 키우기, 꽃나무 키우기, 액체 괴물 키우기, 단풍잎 키우기, 돼지 저금통 키우기, 박스 키우기, 달팽이 키우기 이건 못하겠네. 수영아, 사냥 한번 가자. 아니, 업그레이드 하고 가자. 관리해줬어. 저 아래 있는 애 엄청 업그레이드 해. 저 누구야? 플레어. 한 번밖에 못해. 그리고 쟤도 해. 라프리즈도 엄청 해. 쟤도 엄청 해. 위치링도 엄청 해. 쟤도 엄청 해. 슬라이비도 엄청 해. 쟤도 엄청 해. 레임도 엄청 해. 한 번밖에 못 해. 닫기. 오, 핸들이. 내 돈 다 써서 했다. 31스테이지. 엘더우드. 엄청 강력해. 이길 수 없는 상대야. 하지만 클릭을 계속하면 이길 수도 있어. 클릭을 계속하면 이길 수도 있어. 근데 클릭을 게을리하면 질 수도 있어. 엑스트로우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야 기본적으로. 나무 터치? 하지만 클릭을 게을리하면 한 명씩 죽어. 게을리야.
클릭을 바쁘게 해야 돼. 더스트 모스. 꿍 때려 버리기. 클릭을 게을리 하면 안 돼. 클릭을 빠르게. 정확하게. 살아남았어. 위치링 살아남았어. 스네이크. 엄청 강력한 녀석이야. 벌써 위치령 벌써 그거 됐어. 응. 왜? 질 것 같아서 도망가고 싶어? 응. 나가게 할 거야? 그래 나가게 돼. 해도 돼. 나가게 하면 안 돼. 왜? 부상을 제대로 못 받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응. 삼두용은 엄청 강력한 녀석이야. 메두사 스네이크. 삼두용, 메두사요? 삼두용 이길 수 있겠어? 메두사가. 근데 클릭 안 해도 돼 사실은. 근데 하면 더 좋아. 근데 안 좋아. 근데 좋아. 아 이겼어. 36. 플랑크. 아, 한 명밖에 없어지는데. 아 플랑크 엄청 세.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 플랑크. 아 이겼어. 37. 캐시. 이거. 이제 체력 없어. 캐시 온리. 와 갑자기 퍽퍽 들어가 공격력이. 아 아깝다. 내 슬랍이 얻었어. 어. 그럼 대만족이야. 슬랍이 얻었으면. 운영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 빨리 가서. 응. 그럼 이러면 돼. 열고 이렇게 합치고 또 합치고 우편하면서 슬랍이 받아. 받고. 맞아. 어때? 좋아. 이게 바로 슬라임들이 살아남는 비결. 아빠 집에 가서 아빠도 그려야 하지 않아 근데. 아빠도 그려야 하지 않냐고? 응 슬라임. 아빠 안 돼도 슬라임. 짠. 여기다 그릴게. 슬라임 그린다. 아빠의 창작 슬라임. 아빠 어떤 걸 주제로 할 거야? 아빠 가시. 아니 무슨 도치야 이름이? 그럼 봐야지 알아. 엄마 어때? 위시 어메리 까먹었어? 이거 원래 어딨었지? 와 실버 버튼. 뭐? 어? 다시 사고 치네. 완전 사고가 아니네. 그냥 깨지지 않았어. 그 네가 운이 좋은 거지. 내 행동이 잘해가지고 이게 안 뜯긴 게 아니야. 응? 그렇지. 아 그리고 보지 마. 그거 봐. 오도발 이거 카드. 아 오도발 카드 보고 한가? 응. 왜 이렇게 잘해? 걔 이름이 뭐야? 예? 가시. 아니 얘 이름 자체. 예? 이름? 깨시. 깨시? 응 깨시야. 응. 막 발은 안 구여도 돼. 가시의 슬라임. 일리퀴드. 게시. 여기 너무 추워. 당신은 맨날 이렇게 춥게 하고 해? 응. 왜 그래? 난방한 거야? 여기. 22도 정도 그래도 해?
23도를 설정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야. 열이 다 빠져나가서 저 벽 같은데 저 구멍 뚫릴 줄 알겠네. 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아예 지금 쌩으로 뚫렸어? 의미가 있어. 안 틀면 13도야. 했어, 수영아. 응. 가시 슬라임, 게시. 진짜? 가시 슬라임 게시. 아니 아빠가 해. 어때? 나 얘 만들었다? 어때? 응? 나 얘 만들었다? 뭔데? 푸네지 냉장고. 냉장고 만들었어. 수영아 너 대단하다! 소리 질르지 마! 알았어 수영아. 아래쪽을 진짜 슬라임처럼 해봐. 아래를 좀 슬라임처럼 해보라고? 너도 그렇게 해봐. 아래쪽 슬라임처럼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 슬라임처럼 우리 집에 엄살쟁이들은 필요 없어. 엄살 필요 거면 다 나가. 나 엄살 안 피웠거든요. 그리고 내가 엄살 피웠거든요. 일단 나부터 나가겠습니다. 챙겨. 이건 어떻게? 다음에 와서 이어서 할 거야? 응. 고양이 키우기 2라는 거? 응. 옆에다 둔다.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산타라도.
나뉴가 수영 아빠가 줄 선물 있어? 아빠 선물 있어. 봐봐 아빠. 아 뜨거. 아빠. 나 싫어하는데요. 싫어하는 것도 선물해. 네. 죄송하지만 거부. 자 이거 싫어 그러면 이거 침착 이거. 어 이거 안 싫은 거 못 참고 이거 싫어하겠다. 난트 흐르고 무슨. 복숭아 맛 너무 맛있다. 그 복숭아 맛이 없다고? 안 먹길 잘했다. 너무 딸기맛 맛있다. 가져. 하나밖에 안 먹어봤. 아빠, 아빠, 하나밖에 안 먹었으면서 무슨 엄살이야? 엄살 피우는 사람은 나가라며. 그 호들갑인데 그건 호들갑. 오빠 안 쏟게 조심해야 돼. 아빠 컴퓨터인데. 맛있다. 왜 엄살이야? 하나도 안 추운데. 엄마거든? 엄마가 엄살 피우는 거거든? 저기 베개들 당장 아빠 달팽이 나무에 자줘. 달팽이 나무랑 고릴라 군도 함께 동원해서. 왜냐면 걔랑 우리 연합했잖아. 그치? 동맹도 맺었고. 아빠 지금 베개군들하고 고릴라 군들이 아빠 앞까지 다 붙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없어. 봐봐요, 없어. 진짜 여기 조명이 어둡다. 지하 같아, 지상인데. 저거 닫았어. 비디는 데를 다 찾았어. 효영아 가자. 아빠 너무해. 아빠가 엄살 피우는데 이래도 엄살 저래도 엄살 이래도 엄살 엄살 이래도 엄살 이러쿵 저러쿵 해도 엄살 이러쿵 해도 엄살 저러쿵 해도 엄살 이러쿵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엄살 어쩌고 해도 좀 엄살 저쩌고 해도 엄살 저쩌고 어쩌고 해도 엄살 그리고 또 저쩌고 어쩌고 해도 엄살. 아빠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해줄래? 얘기해줄래? 이래서 계속 내가 아빠를 이상하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부터 이 집은 폭발합니다. 5, 4. 3, 펑. 2, 아빠 1, 감옥에 넣기. 0, 감옥에 가둬도 폭탄은 터집니다. 아니야, 5, 내가 이미 4, 폭탄 제거했어. 3, 아빠, 내가 이미 2, 폭탄 제거했거든? 1, 0. 아빠, 내가 이미 폭탄 제거했어. 아빠 몸 안에 넣었지? 아니, 제거된 폭탄에서 또 폭탄이 터집니다. 아니, 5, 그 안에 있는 폭탄까지 몽땅 다 처리했어. 약 마트루시카처럼. 마트루시카처럼 처리하는 폭탄 제거했을 때 반응하는 폭탄이 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 폭탄까지 다 없앴는데? 4. 아빠, 나 그 폭탄까지 없앴어. 이제 생각 안 나지? 아빠 감옥에 가둬야겠다. 말도 못하게 마스크를 끼고. 3.
어! 어서 가자, 진짜로. 어, 너무 추워서 우리. 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추워서 냉골에서 당신이